오늘은 이 헤나로 본드를 잘 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만든 헤나를 이용하지만 시중에 파시는 플라스틱 헤나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준비물은 헤나 하나, 그다음에 본통, 그다음에 이 안감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맨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요, 헤나로 이 본드를 묻힐 때 제일 중요한데요. 자, 헤나의 뒷면 있잖아요. 뒷면에는 본드가 가급적이면 닿지 않도록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살짝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묻게, 이렇게 여기 등에 남았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비스듬히 넣어서 찍은 다음에 올리세요. 그 다음에 살짝 꺾어주면 다 끊어주시고 앞쪽으로 본드가 이렇게 묻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묻습니다. 잘 이런 식으로 헤나를 이용해서 본딩 작업을 할 때는 묻히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이렇게 묻히시고 칠할 때 이렇게 일자로 칠하지 마시고 살짝 옆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살짝 비틀어서 칠하시면 되고요. 자, 왜 사선으로 칠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그냥 일자로만 칠했을 때는 이쪽에 자꾸 이쪽으로 덩어리가 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자를 칠할 때. 그러면 여기 나중에 이게 굳으면서 가죽이 이렇게 폭 튀어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칠해주시면 덩어리들이 안 생기죠. 이렇게. 그리고 본드를 찍었을 때 본드가 이쪽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선을 칠했을 때 이렇게 칠하면서 본드가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계속 여기 덩어리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칠했을 때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이렇게 그랬을 때이 본드가 고루 도포되니까 그걸 유념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 본드가 이 등에 묻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등에 묻혔을 경우에는, 자, 본딩 작업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부분에 본드 때문에 위에 부분에 덩어리가 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윗면은 깨끗하게 주로 공방하시는 분들은 이 민자 톱니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민자 톱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자로 치면 여기가 덩어리죠. 절대 일자로 칠하시면 안 됩니다. 민자 칼도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본드 칠하실 때에는 각도가 45도보다 조금 안 되는 한 35도 정도를 유지해 주시고, 이걸 너무 들면 본드가 너무 긁히고, 너무 안 들면 너무 숙이면 이런 식으로 본드가 덩어리지니까 35도 정도 편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요. 돌려가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헤나에 남은 본드는 한 시간 정도, 30분 정도 말리시면 이렇게 굳어지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손으로 잘 문질러서 이렇게 문질러서 닦아주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주의할 점, 이거 하루 지나면 본드 떼어내기 정말 힘드니까 1시간이나 30분 정도 말리신 다음에 꼭 떼어주세요.